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매직하우스에서 낸 책이죠. 백석의 시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매일 두 분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이 1938년에 발표한 시인데요. 현실을 초월한 이상, 사랑에 대한 의지, 그리고 소망을 노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매직하우스가 낸 책 받으실 분들, 이제 퀴즈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의 일부분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땡땡을 마신다. 땡땡을 마시며 생각한다. 자,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시바스리가, 2번 소주, 3번 뽀로로. 왜 뽀로로 음료 있잖아요. 네. 자, 이 중 정답 아시는 분 골라서 팟빵 게시판에, 네,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남기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선물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자, 이메일 주소와 함께 정답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직하우스가 내놓은 책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하루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읽는 책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김상웅 선생이 쓴 이혜영 평전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삼웅 선생. 네. 국립기념관장 지내셨고. 네. DJ 정부 때. 예. 우리 김 PD도 잘 아시죠? 잘 알죠. 저희 방송 많이 했었고요. 네. 자, 일단 뭐 이분의 그 평전을 굉장히 네. 열독하는 사람인데. 네. 특히 전 독부 이승만 평전. 아, 요거는 네. 정말 네. 이승만과 대한민국 네.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신 그런 정말 스승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네. 예. 맞아요. 예. 평전계의 거목입니다. 거목입니다. 예, 정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네. 하시고 또 독립 기념관을 또 이렇게 관장하셨으니까 예. 네 맞아요 예. 정말 많은 자료들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네. 뚜렷한 관점에서 예. 역사적 인물들을 조명해온 분입니다. 네. 이회영 평전도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부제가 항일무장투쟁의 전위, 자유정신의 아나키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일무장투쟁의 전위부대라는 건 아마 신흥무관학교를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유정신의 아나키스트라는 그 지적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억압도 부정하면서 모든 그 이 불의의 권력에 저항하는 아나키스트적 정신을 끝까지 견지했다는 네.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채호부터 시작해서 김창숙 그리고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과의 그 만남들을 아주 네. 체적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젊었을 때부터 이회영 선생의 그 활동들을 쭉 밝혀놓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만주 동북 지방에서 이 일제 고문에 의해서 의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네.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할 부분이 참 많아요. 예. 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윤숙 선생의 서간도 시종기를 이 책에서도 역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생략하면서 네.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0년 12월 그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밝혀지는 걸 보면은 만국의 상황을 보고서 이 만주를 다녀온 다음에 우리가 망명해야 한다. 망명의 당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요 무렵이면은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다음, 1910년 무렵이니까 이제 완전히 경술 국체에 의해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죠. 예. 우당 이회영 선생은 왜 우리가 망명해야 되는지, 망명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네.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 대하여 말하기를 대한 공신의 후회를 하며 국군과 세덕이 당대의 으뜸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는 나라와 더불어 안락과 근심을 같이 할 위치에 있다. 지금 한일 합병의 궤변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산하가 외적의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형제가 당당한 호족의 명문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외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이는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이제 우리 형제는 당연히 생사를 따르지 않고 처자 노유를 인솔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차라리 중국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동지들과 상의하여 근역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만주로 옮겨 실천하려 한다. 만일 뒷날에 행운이 있어 외적을 부서 멸망시키고 조국을 다시 찾으면 이것이 대한민족된 신분이요 또 외적과 혈투하시던 백사공이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형님, 아우님들은 나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외적과 혈투하시던 백사공은 백사 이항복을 얘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할 것은 대한공신의 후예로서 그리고 나라의 은혜, 국은과 세덕의 권세를 누려온 그 이 집안으로서 당연히 망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진짜 보수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대부분의 조선의 녹을 먹던 양반 지방 사람들이 몇몇을 빼면은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우당 선생은 가족들, 형제들 다 모아놓고서 우리는 이 근역 한반도에서 하던 일을 다 만주로 가서 다시 펼쳐야 한다. 이 일본을 무찌르고 다시 나라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 치욕을 어찌 다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과 가족들 다 이끌고 만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문장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당 선생 얘기할 때마다 그 언급되는 게 신흥무관학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말 고관대작 삼한 갑족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재산을 쏟아 부어서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부터 노비 출신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모아들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주 독실한 유학자이면서 또 양량을 받아들였고요. 그 과정에서 또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이은숙 선생하고는 상동 교회에서 결혼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예. 이 유학자가 어떤 그 조선 시대를 고령하던 그 집안의 주요 인물이 교회에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거리가 됐던 듯합니다. 여기 신흥무관학교에 관한 얘기들도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뭐 신흥무관학교에 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한 수기가 있습니다. 생도들의 하루를 볼 수 있는 그 수기인데 저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이런 신흥무관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읽는 게 어떤 평전을 읽는 또 평전에 아주 풍부하게 인용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예. 잠깐만 볼까요? 예. 모든 생도들은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에 따라 3분 이내에 복장을 갖추고 검사장에 뛰어가 인원정검을 받은 후 복원체조를 하였다. 눈바람이 살을 도려내는 듯한 혹한에도 윤기섭 교감이 초모자를 쓰고 호도수를 입고 나와서 점검을 하고 체조를 시켰다. 자그마하지만 다부진 인물인 여준 교장은 겨울에도 털모자를 쓰지 않은 채 생도들의 체조 광경을 지켜보았고 벌도 매서웠다. 활기찬 목소리, 늠름한 기상에 뜨거운 정성이 담겨 있었다. 네. 이런 그 교육 모습들, 그리고 장비랄까요? 의복이나 이런 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망한 나라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 함께 이 결집한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이렇게 풍찬 노숙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착 외구들은 정말 그 뭐랄까요 이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이고. 이 노예의 굴욕들을 아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서 정신적인 고갱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점
참 뭐랄까요.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당 선생을 자유정신의 아나키스트로 명명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루신을 만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많은 교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루신의 주요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이 미친 개는 두들겨 패한다. 네. 나는 그래 많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망국의 그 뒷마당에서 침략자들이 던져주는 뼈다귀에 맛이 들려 날뛰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들을 바로 미친 개나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의열단과 다물단 이게 다 우당 선생이 개입했었거든요. 의열단과 다물단이 미친 개를 두드려 패려 나섰던 것이죠. 미친 개는 두드려 패야 한다라는 이 루시인의 문장 이 책에도 인용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건드려도 노하지 않는 것은 관용의 도이고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은 고든 도이다. 그런데 중국에 너무 넘쳐 탈인 것은 삐뚠 도인지라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개한테 물린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스스로 고생을 사서하는 것이다. 남몰래 숨어 사람을 죽이는 귀신들을 자비롭게 대하다 보면 귀신들이 자꾸만 늘어나 퍼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현명한 젊은이들이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꾸미는 계략에 맞서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하고 더욱 많은 생명을 바쳐야만 한다. 나중에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지 않고 만약 사악한 세력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너그럽게 감싸는 것인 줄로 착각하여 마냥 덮어두고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상태는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이 개혁자들에게 휘두르는 매서운 손끝은 지금껏 느슨하게 풀어진 적이 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사납고도 무서운 수단은 이미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끔찍해졌다. 개혁자들만이 꿈속에 잠겨 언제나 손해를 보아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태도와 방법을 갖고 그들을 매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네, 이 문장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유해영 선생의 가슴을 타격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미친 개들을 내버려 두다 보면은 미친 개들에게 관용을 베풀다 보면은 이들이 어둠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끝없이 괴롭힐 것이란 얘기죠.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남몰래 숨어 사람을 죽이는 귀신들을 자비롭게 대하다 보면 귀신들이 자꾸만 늘어나 퍼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현명한 젊은이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이 꾸미는 계략에 맞서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하고 더욱 많은 생명을 바쳐야만 한다. 이 문장입니다. 어젯밤에 스트레이트를 봤습니다마는 그 전두환이라는 괴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전두환의 그 후예들인 이 자한당에 포진한 그 괴물들 보십시오. 이 괴물들이 관용으로 풀려나서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민족 반역 좀비들이 그리고 친일 좀비들 그리고 이 독재 좀비들 냉전의 좀비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관용으로 얘기될 게 아닙니다. 예. 철저하게 응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큰 소리치고 저렇게 오히려 정말 그 웃으면서 나오는 그 표정들을 보면은 아, 저게 사람인지 아니 싶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저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회주의가 특세하고 네. 제대로 단죄받지 않는 세상. 이게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계속 기회주의는 항상 망하지 네. 않고 존속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해영 선생님께 배워야 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뭐 재산을 모두 바쳐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겠지만은 이 정신입니다, 정신. 이 루신과 유해영 선생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사상적 라인이 저한테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우당 유해영 선생도 의열단과 다물단을 결성해서 이 미친 개를 두드려 패는 일에 나섰던 것이죠. 그 결기. 그 정신만은 우리가 오롯하게 다시 회복해서 복원해서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의 방향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해서 이
일본 세력 또는 그 민족 반역 세력들 그리고 거기 앞장서는 세력들과 싸웠던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또 끝까지 66세의 노구를 이끌고 이 66살이라면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노인 중에 상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노구를 이끌고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이 있거든요. 이 관동군, 일본 만주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그 무토가 만주에 온다는 정보를 알고서 이 무토를 처단하러 나섭니다. 상해에서 만주로 가서 이 무토를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그 조카, 와 몇몇 사람들의 밀고로 잡히면서 체포가 됩니다. 예. 여러 사람들이 무토를 처단하러 가겠다는 우당 선생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 말을 유영 선생은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결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저간의 사정을 적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유정명 선생이나 백정기 선생, 정화원 선생, 제 분들도 부친께 실행하시겠다는 결심을 완화시키지 못하였고 다만 만주에 가서도 난징 정부의 우리들을 원조하는 리스정, 우즈후이, 후한민, 제시와 내통하고 있는 동북 만주의 군벌과 서로 협조할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재만 운동의 편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유정현 선생이 난징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 비밀 연락을 통하도록 하는 한편 창춘에 있는 제부 장기중과도 연락을 취하여 재반 운동을 극비리 진행하되 부친이 가서 운동이 순조롭게 되면 동지들도 일진 이진으로 나뉘어 만주로 와 활발히 독립운동을 하여 보자고 하시며 관동군 사령관 무토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라 암살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였다. 이거 유영 선생 아들이 쓴 문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특히 아나키스트들이 무모하다고 말렸는데도 우당 선생은 결연히 이 무토라는 관동군 사령관을 처단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랬다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조카와 다른 부일 세력들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부대에서 고문 끝에 의문의 죽음에 이르는데 의문의 죽음 아마 자결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자결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실린 우당 선생 죽음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에서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우당 선생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지난 17일 새벽 다렌 수상서 유치장에서 취조 중의 조선 노인 한 명이 감방 창살에 내건 빨랫줄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이 돌발해 그날 아침부터 다렌 수상서는 당황한 빛을 띠어 긴장한 공기에 쌓였다. 다렌 수상서는 다렌에 있는 수상경찰서입니다. 네. 지난 5일 상하이로부터 입항한 영국배 남창호를 수상서에서 임검할 때 동서고등계 도쿠시마 특무가 거동이 수상한 4등 성객 한 명을 발견하고 그의 주소, 시명을 물었는 바 그는 산둥성 제남의 양이라는 중국인이라 하므로 동 특무는 그의 언행이 중국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데다가 얼마 전부터 상하이 탱진 방면의 불온 조선인의 책동을 엄계하여 오던 끝이므로 즉시 본소로 인치하여 엄중 취조한 결과 그는 조선 경북 출생의 이환광이라고 자칭하고 중국 각지를 굴러다니며 청년당 기타 불온 조선인과 내용한 사실도 있는 것 같아서 동서에서는 주요 인물로 간주하고 계속 취조를 엄중히 하였던 바 그 후 취조에도 함구 불어나였다. 그래서 16일 밤에도 때마침 후쿠다 고등계 주임이 당직이었으므로 오후 11시까지 취조를 한 후 제2호 유치장에서 구금하였던 바 17일 오전 5시 20분경 드디어 전기와 같이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자살했다고 특정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모르죠. 이 고문 중에 죽음에 이르렀는지도 예. 대단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이 점도 역사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풍찬 노숙의 길에서 노구를 이끌고 끝까지 투쟁하고자 했던 우당 선생은 마지막 1932년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 이 죽음에 바로 안중근의 아들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호부견자란 말이 있죠. 호랑이 같은 아버지, 개 같은 자식. 근데 우리 우당 선생도 이 조카와 조카란 그 둘째 형 서경의 아들입니다. 이 규선대. 그리고 어망섭이라는 사람 처조카, 연충열과 그리고 이
민족 반역자 이용노 등이 일본 형사의 첩자들이었거든요. 이 첩자에게 밀고를 당해서 억울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이 유영 선생의 뭐 일대기랄까요? 일대기를 짧은 시간에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우당 선생이 평전을 보시면은 우리 김상문 선생이 쓰신 평전 읽다 보시면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켜왔는지 우리가 지키고 이어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고도 여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3월이 그 이상한 사람들의 발언으로 친일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우리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또 저항운동 특집으로 이어갈 텐데요. 예. 정말 이름 없이 또 저항하다가 사라져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그 사람들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예, 이거 뭐 3.1운동 지났는데 왜 계속 이런 얘기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친일 세력의 그 바로 그리고 농간 예, 오늘의 역사입니다. 실존하고 있는 역사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3.1운동 100년이 지나도록 친일파 세력의 이런 농간에 대해서 복귀하고 또 참담해야 하는지 참 참담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3.1운동이라는 게 3월 1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역사적으로 봐도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1년 내내 다시 3.1운동의 의미들을 올해는 충분히 되새기고 미친 개들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